아까 마그마단이 체육관 뒤로 돌아서 오른쪽으로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보니까 대본에서 쫓아나온, 대본 회사에서 쫓아나온 연구원이 저에게 대화를 하네요. 아, 당신은 동화숲에서 구해주신 멋진 트레이너 아니신가요? 부탁합니다. 마그마단에게 빼앗긴 대본 화물을 되찾아주세요. 대본이 아니고 대봉이네요. 여기서는. 그럼 저도 대봉으로 불러야 되겠어요. 그게 없으면 전 매우 곤란해집니다. 이거는 왜 X자가 쳐져 있을까요? 편리한 터널 곧 완성! 이라고 간판에 적혀있지만 그 위에 빨간 페인트로 크게 X 표시가 그려져 있다. 공사가 그 방해됐나봐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116번 도로로 올라왔습니다. 일단 저 위에 잠시만 아이템 먹고! 방금 에나비 목소리 같았는데 한번 무슨 포켓몬인지 확인해볼게요. 잠시만, 저 트레이너를 지나서 가야 될 건데. 잠시만요, 이 트레이너 피하고. 에나비 꼬리가 있어요. 에나비 만나보겠습니다. 에나비가 등장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숲에서 흔들리는 포켓몬이 어떤 거는 검은색 그림자로 나오고 어떤 포켓몬들은 꼬리가 흔들흔들 거리면서 나오거든요. 제 생각에는 꼬리가 없으면 검은색 그림자로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예전에 누구였지? 그 도토리 포켓몬 잡을 때도 검은색 그림자로 나왔거든요. 잠시만요, 제가 에나비를 쓸어드렸는데 눕자이가 너무 강해서 그랬고요. 제가 테일러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표지판은 뭐라 적혔을까요? 정보나는 게시판. 포켓몬이 지날 것 같을 때 B버튼을 누르면 놀라서 진화를 멈춰버려요. 그걸 진화 캔슬이라고 해요. 아, 이것도 진화를 막는 용어도 있네요. 진화 캔슬이라고. 벌레 피스프레이를 찾았고요. 테일러를 레벨업 시켜줘야 되니까. 또 나왔어요. 저기 똑같은 자리에 나왔네요, 에나비가. 근데 트레이너랑 싸우면 에나비가 사라지겠죠, 제 생각에는. 잘 모르겠어요. 한번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볼게. 에나비가 있을지 없을지. 테일러가 나왔고요. 저는 쪼기를 쏘겠습니다. 근데 장난 생각난 게 포켓몬스터 XY처럼 공중 배틀도 있겠죠? 테일러가 레벨업을 했고요. 날개치기를 배우고 있다. 배워야죠. 쪼기보다 강한 기술인데 울음소리를 바꾸겠습니다. 날개치기를 배웠고요. 카스쿤도 제가 예전에 잡은 개무소가 진화를 했어요. 그래서 계속 레벨업을 하면 도케일로 진화할 것 같은데 도케일은 제가 안 쓸 거예요. 그래서 토중문도 쓰러뜨렸고요. 다음 포켓몬이 세 번째 포켓몬이 나오네요. 실콘이네요. 그 뭐지? 개무소의 다른 진화 포켓몬입니다. 개무소가 실콘하고 카스쿤으로 나눠져요. 네, 이번엔 실콘을 만났네요, 제가. 실콘은 뷰티플라이로 진화를 하고요. 카스쿤은 도케일로 진화를 합니다. 자, 곤충 채집 트레이너도 이겼고요. 뭐야? 아, 카스쿤이 진화를 하네요. 뭐 카스쿤이 도케일로 진화한 과정 보고 저는 마그마단 조물의 길을 계속 쫓아갈게요. 이렇게 도케일로 진화를 했습니다. 뭐 어차피 도감도 채워야 되니까. 바람이를 케이크를 배우고 싶다. 아니요, 배우지 않을 거예요. 이제 뷰티플라이는 나비 포켓몬이고 도케일은 나방 포켓몬이죠. 그래서 여기 트레이너 한 명 더 싸워야 될 것 같아요, 지나가려면. 짧은 치마 에리가 승부를 걸어왔다. 마린이 나오네요. 페어리 타입 포켓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새로 배운 날개치기로 마린을 때릴게요. 아, 청원석화를 써봤네, 모르고. 다음에는 날개치기를 쓸게요.
다음에 다시 날개치기. 이렇게 마리리 쓰러졌습니다. 아이, 포켓몬들이 레벨이 자꾸 많이 오르네요. 박치기 대신, 아니요. 있지 않, 박치기 배운 거를 포기하고요. 계속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아, 제가 까먹고 있었는데, 그 트레이너 전투를 하니까, 아까 에나비가 꼬리 흔들, 에나비가, 꼬리를 흔들었던 에나비가 사라졌네요. 그래서, 트레이너나 다른 야생 포켓몬은 만나면 안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꼬리를 흔드는 포켓몬이 있다면, 저기 무슨 포켓몬일까, 이번에는? 가까이 가야겠죠? 테일로! 따라하기? 아, 필요 없어요, 솔직히. 다음에 등산객 트레이너에게 걸렸습니다. 제가 꼬마돌이 나오면 늑장이로 바꿔야 되는데 그래야 제가 전투를 빨리 끝낼 수 있거든요. 포켓몬을 바꿨고요. 상대는 웅크리기를 썼네요. 네, 머드숏을 쓰겠습니다. 옹골참 있겠죠, 분명히. 없네요, 이번 꼬마돌은. 체육관에 있는 모든 그 꼬마돌은 옹골참이 있던데. 다른 꼬마돌이 나왔습니다. 둘 다 레벨은 10이네요. 이번 옹골참, 이번 꼬마돌은 옹골참이 있네요. 아, 왜 자꾸 꼬마돌이 옹고참만, 아, 옹고참이 아니라 옹크리비만 쓸까요? 몸통 박치기에서 꼬마돌을 쓰러뜨렸습니다. 도케일은 레벨 11로 올랐고요. 근데 등산객, 그 뭐지? 등산객 아이콘, 아이콘이랄까? 등산객 그림은 포켓몬스 XY랑 똑같네요. 뭐야? 도구 먹고 안 쓰고 터널 파고 있었는데 별 이상한 남자한테 쫓겨났어. 저 터널에서는 큰 소리를 방해해서 동의하는 포켓몬이 있어. 그래서 기계를 사용한 개발 공사도 중지했는데 괜한 소란을 피우면 포켓몬이 겁먹지 않을까 걱정이야. 아, 되게 포켓몬을 생각해주네요. 터널 공사 작업원 대기실. 근데 왜 터널 공사는 사람이 무술을 하는 사람일까요? 아, 이거 어쩌지? 피코랑 갑자기 산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별 이상한 녀석 와서 내 귀여운 피코를 뺏어왔다네. 아, 이 할아버지네요. 그, 뭐냐, 갈모매를 가지고 다니는 할아버지네요. 그리고, 갈모매 별명 피코인가 보네요. 그래서 제가 마그마단 조물애기를 쫓으러, 금잔 터널에 왔습니다. 금탄 터널이 아니네요. 일단 아이템 먹고 갈게요. 몬스터볼이 나왔고요. 그 다음으로, 안개가 꼈네요. 여기 금탄 터널은 안개가 조금씩 보이는데 저기 피코가 있네요. 갈몸에 덤빌 거야? 덤빌 테면 덤벼봐. 덤벼야죠, 당연히. 빼앗은 포켓몬은 전혀 도움도 안 되지. 적당한 거 찾아서 도망갔다고 생각해도 이 터널 막다른 길이잖아. 어이다, 나랑 승부할 거지? 그래서 두 번째 조물 애기랑 싸우겠습니다. 포차냐가 나왔네요. 포차냐 쉽게 쓰러뜨릴 수 있을 거예요. 제 포켓몬들이 레벨이 높으니까. 그래서 날개치기로 포차냐를 때리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날개치기. 이렇게 해서 포차냐가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마그마단 조물애기한테도 이겼고요. 이상하네. 분명히 리더한테 들었을 때는 뭔가 대봉에서 짐을 훔쳐오기만 하면 되는 편한 일이었는데 쳇! 그냥 이딴 거 돌려주고 만다. 대봉 화물을 다시 돌려받았고요. 아, 그렇게 마그마단 조물애기는 도망가네요. 그리고 피코를 구해줬습니다. 피코 무사해서 다행이다.
자네 피커의 생명의 은인이다. 난 학이라고 하는데 자네는 이름이 뭔가? 그래, 블루오션이라고 하는구만. 정말 고맙구나. 앞으로 뭐 곤란한 거 있으면 사람 말고 나한테 말하게나. 평상시에는 동아주 가까이 있는 해변의 작은 집에 있으니까. 자, 피코, 그럼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꾸나. 삐어! 아, 갈몸매가 동굴에서 날지는 않고 점프하면서 걸어가네요. 그러면 저는 마그마 난도 물리쳤으니까 금잔 터널에서 나오고요. 대봉 화물을 돌려주러 금탄 도시로 돌아가겠습니다. 저 에나비 잡을 필요 없어요. 제가 자꾸 도시를 시티라 해요. 포켓몬 XY에서도 막 미르 도시라 하진 않잖아요. 미르 시티라 하지. 뭐야 이거 필요 없어. 이 몬스터볼은 뭐예요? 아 몬스터볼 돋보기랑 같이 있는 아이콘이군요. 그래서 이렇게 금탄 시티로 돌아왔고요. 대봉 화물을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슈퍼볼을 받았네요. 대봉 화물을 돌려준 덤으로. 그 다음에 저 연구원이 주인공을 대봉 회사로 대봉 건물로 데려가 주네요. 날 따라주세요. 이게 대봉 건물인가 봅니다. 3층까지 있네요. 그래서 꼭대기 회장님이 계신 꼭대기 층까지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대봉 코퍼레이션 3층 사장실입니다. 네, 사장실 사장님이 있는 회장 있는 꼭대기까지 올라왔네요. 이야, 당신에겐 진심으로 땡큐 베리 감사합니다. 그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사장님께서 꼭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저를 따라와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연구원을 따라서 사장님에게 도착했네요. 자, 이쪽으로. 내가 대봉 코퍼레이션 사장인 나발명이다. 여기 너에 대한 얘기는 아까 들었다. 놀랍게도 우리 연구원을 두 번이나 구해줬다면서? 그래 그래, 대단한 너에게 부탁 하나 해도 될까? 물론 나는 굉장히 훌륭한 사장이니까 담블레도 없이 부탁하는 인색한 짓을 하지 않는다. 어디 너의 포켓몬 멀티네비를 잠깐 주지 않겠니? 어플리케이션 하나 더 하나 봐요. 나발명은 블루오션의 멀티네비를 업데이트해줬다. 포켓몬 네비에 TV네비 기능이 추가되었다. 아, 뉴스를 읽는 거네요. 저기 암스터인가 암나이트인가 그 화성 포켓몬이 보이네요. 지금 추가한 기능은 TV네비라고 하는데 전세계를 여행한 트레이너의 필수품이란다. 그것을 사용하면 전세계 여러가지 정보 및 내 친구와 관련된 최신 알람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 그럼 이제 부탁이 뭔지 얘기해주지. 무릎 아래 있는 성우라는 남자에게 이 편지를 전해줬으면 한다. 성우에게 줄 편지를 손에 얻었고요. 무료로 하기 위해서는 바다를 건너야 한다. 104번 노래 작은 집에 사는 학이란 선원에게 너에게 도와주라는 부탁을 해줄 테니 그를 찾아가도록 해라. 여러모로 잘 부탁한다. 무슨 부탁이 있었는지 잊어버렸다면 언제든지 말을 걸렴. 학이는 아까 제가 구출해준 할아버지이시죠? 잠시만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볼게요. 사장이 수집한 흙의 돈이 장식되어 있다. 이게 진화의 돌 같네요. 아, 저 물의 돌인가? 하여튼 간에 돌을 수집하는 사장님인가봐요. 이제 나뭇가지도 여러가지인데 이렇게 대봉 코퍼레이션 3층까지 올라왔고요. 저는 다시 금탄시티로 나오겠습니다. 되게 복잡하네요. 연구소가 컴퓨터도 여러가지 있고 신형 몬스터볼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저는 빨리 나가겠습니다. 여기 잠시만 나 이전에 대화를 해볼게요. 너라면 언제나 환영이지. 이 말밖에 안 했네요. 다시 다른 직원한테 대화해볼까? 대봉 화물은 돌아왔다더군. 오, 땅이 무슨 그림인가 보네요. 나뭇가지 유리로 되어 있어요. 바닥이 1층 로비가 이렇게 나한테. 아, 저기 보미가 기다리고 있었네요. 대봉 코퍼레이션 건물 밖에. 아, 블루오션 포켓몬을 모았어? 나 괜찮은 느낌이야. 동화숲에서 몬스터볼이 다 떨어질 정도로 포켓몬을 잡았거든? 그러고 보니 동화숲에서 하기노인하고 스쳐 지나갔는데 아마도 104번 돌에 있는 해변의 작은 집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방금 밥을 먹어서요. 작은 집으로 되돌아가는 중이 아니었을까? 블루오션은 이사와서 잘 모르겠지만 하기노인은 예전에 대단한 선원이었어. 대화 한번 더 해보자. 아, 똑같은 말을 하네요. 보미가. 104번 도로로 그럼 빨리 내려가야겠어요. 그 전에 포켓몬을 회복하고 가겠습니다.
아, 이쯤이면 제가 두 번째 관장 깨고 제가 세 번째 포켓몬을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고민을 좀 해봐야겠어요. 혹시 여러분들의 생각이 좋을 수도 있으니까 댓글로 세 번째 포켓몬이 뭐 하면 좋을지 유튜브 비디오를 보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는 104번 도로 하기 선장님을 만나러 이틀로 내려가겠습니다.